안녕하세요. 코인 파파라치 코파라입니다. 오늘 파볼 코인은 바로 플레이뎁이에요. 이 플레이뎁의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여러 번 이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좀 상위권에 링크되면서 거래대금이 많아서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. 이 플레이뎁이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. 네, 플레이뎁은요, 이더리움 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총 발행 한도는 7억 개입니다. 이 플레이뎁의 경우는 C2C, 즉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 기반의 DApp 게임 콘텐츠 플랫폼인데, 요즘에 이 게임 콘텐츠 플랫폼들이 정말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모든 플레이뎁 게임은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또 게임 간에 자유롭게 아이템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 거기에다가 이 NFT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NFT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플레이뎁이 목표하는 반은 바로 이런 건데요. 이 다양한 게임으로 극대화시키고 C2C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뭐 게임 캐릭터 뭐 이런 아이템 같은 것들을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, 그리고 또 다르게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인터체인이나 뭐 덱스로 이더리움, 리플, 비트코인, 캐시, 클레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플레이뎁의 파트너사는 굉장히 다양해요.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삼성, 그리고 뭐 라인, 페이스북, 그리고 샌드박스, 체인링크, 폴리건, 클레이튼 등등 다날도 있습니다. 급등의 이유가 뭐 있을까요? 최근에 7월 말에 한번 이렇게 펌핑이 되었고, 그리고 그 이후 7월 30일 이틀 동안 무려 200% 이상 올랐습니다. 그리고 8월 4일 이후에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, 오늘 오전 중에는 1,400원대를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. 이번 상승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이슈와 그리고 세력들의 그 펌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. 코인베이스가 사실 그냥 아무 코인이랑 이렇게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코인베이스에 상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호재로 상승 효과를 노려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이때 지금 우리 플레이뎁이랑 또 엑시 인피니티, 비트코인 캐시, 샌드박스 이렇게 120% 뭐 거의 100% 가까이 오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코인만 오르지 않아서 실망하시는 분들 또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플레이뎁이 업비트에서 이 거래량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마켓 거래소 그렇고 지금 조금 이 세력이 좀 힘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미래성을 보면 나름 이 친구들이 좀 일을 열심히 하긴 해요. 뭐 로드맵 발표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, 또 NFT 지원하고, 또 이렇게 게임 플레이뎁 타운이나 뭐 도저버드 일본 출시하고 꾸준하게 공시를 하고 있고 호재들이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요즘에 메타버스 NFT가 각광받고 있고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이 플레이뎁도 좀 상승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8월 5일 오후 3시경인데요. 지금 현재 이 플레이뎁의 경우에는 12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 오늘 장중한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3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네요. 자, 과연 이 플레이뎁은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꼬꾸라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플레이뎁인데 오늘 봤던 플레이뎁 과연 NFT와 또 메타버스 힘이 입어서 계속해서 상승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. 투자는 개인의 몫입니다, 여러분. 지금 많은 코인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속에, 그 중에 뭐 최근에 플레이뎁과 뭐 여러 코인들처럼 한 번에 많이 많이 올라가는 코인들 보면은 눈이 돌아가서 막 투자를 하고 싶죠. 하지만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코인인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아직 플레이뎁이 어떤 코인인지 몰랐던 분들은 이 코파라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. 지금까지 코인 파파라치 코파라였습니다.